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아이들과 가는 캠핑, 뭐가 불편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 첫째 아들이랑 둘째 딸이랑 와이프랑 같이 가가지고 가족 캠핑 재밌게 하잖아요. 맞아요. 가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무엇이 힘들까입니다. 재밌는 거랑 힘든 거는 또 별개잖아요. 아이들과 갔을 때 힘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캠핑이 재미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이들과 가면, 그러니까 제 첫째 아들이 5살이고 초초가 2살이니까 그 시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힘든 점, 첫 번째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똑같습니다. 일단 캠핑장에 도착하면 아빠가 뭔가 마음이 바빠요. 이거는 유단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름철에는 캠핑장 도착하면 아무래도 야외니까 모기하고 벌레가 있어요. 빨리 모기향 또 피워야 되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햇빛이 따갑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빨리 타프도 쳐야 되고 그래요. 왜냐면 두 살짜리 애기들 피부가 연약하잖아요.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강렬한 햇빛에 피부 탈까봐 타프도 빨리 쳐야 되고, 또 모기가 와서 두 살짜리 애기 피 빨아먹을까봐 급해요. 뭔가 급합니다. 여름철에는 햇빛이랑 모기 때문에 급한 게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추우니까 빨리 텐트를 쳐가지고 난로에 불을 지펴서 애기들 거기 앞에 앉혀놔야 마음이 편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애기들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들, 그게 첫 번째 힘든 점이고요. 두 번째 힘든 점은 이제 모모 같은 경우에는 얼추 해결이 됐습니다. 모모 같은 경우에는 라면 말고도 저희가 먹는 음식 어떻게 같이 나눠 먹으면 삼시세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초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아리까리해요. 음식이 너무 짜거나 맵거나 이러면 초초 못 먹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매워도 탁탁 뱉어내요. 초초 음식은 항상 따로 준비해 갑니다. 그게 어떤 점에서 힘드냐면 일단 음식을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주임님이 애기들 음식을 준비하면 저는 저랑 안주임님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안주임님이 애들 시끄러 가면 저는 또 음식을 두 가지로 해야 되니까 저희 거 애들 거.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바빠요. 음식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초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네 명이서 같이 한꺼번에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오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 되다 보니까 힘든 이유가 많네요. 모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해당 사항이 없게 됐는데, 초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끊임없이 캠핑장에서. 그 제가 캠핑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한 게 많고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초초는 지금 뛰지는 못하거든요. 잘 걸어요. 잘 걸어는 다니는데 뛰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사실 캠핑장 바닥이 잔디밭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디밭을 보통 캠핑장들이 파쇄석이고 울퉁불퉁하고 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까지고 그러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쫓아다녀야 돼요. 그게 힘든 점 세 번째고요.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캠핑 나가면 이렇게 쭉 펼쳐진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그런 거 보시면서 차도 이렇게 낭만있게 한 잔 드셔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가족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애기를 쫓아다니고 같이 놀아주고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살을 부대끼고 노니까 그런 점이 힘들긴 한데, 그런 점들이 이제 아빠랑 아이랑 뭔가 유대감을 만들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가면 이렇게 걸음걸이가 힘들어서 탁 넘어지고 하긴 한데, 딱 넘어지면 울면서도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러면 뭐 딸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고 해야 되나? 원만하다, 좀 이상한데 아무튼 원만하다라고 얘기할게요. 아이들하고 잠깐만, 아이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요. 그래서 캠핑 나가시면 그렇게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막 손 계속 붙잡고 다녀야 되고, 그런 점이 물론 여유를 즐기시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애기들하고 유대감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건 힘든 거죠. 몇 개까지 했노? 3개까지 한 것 같은데?
말하다 보니까 캠핑 아이들과 캠핑 가면 힘든 점이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명색이 캠핑 유튜버인데 힘든 점을 계속 나열하면 이거 보시자마자 캠핑을 시도하려고 하시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물론 힘든 점도 있는데 가면 캠핑 나름의 매력이 있고 재밌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면 또 한 번 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상한 짐입니다. 그거는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안 나가신 분들 한번 나가보세요. 힘들더라도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초는 왜 없냐면 초초는 지금 어디 갔어요. 오늘 영상에는 초초가 없어서 섭섭하다는 댓글이 분명 달릴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